동구 일부 지역에 월세 대신 전세로 임대하는 원룸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의 원룸 밀집 지역입니다. 조선업 침체 속에 우후죽순처럼 생긴 원룸에는 세입자를 찾는 임대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월세가 주를 이루는 원룸 시장에 최근 전세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을 끼고 원룸 주인이 된 사람들이 임대가 되지 않자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갚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겁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갚지 않고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월세는 빠지고 이자도 감당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전세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자 안 내고 한 두세 달만 넘어가면 은행에서 돈을 들어가잖아요. 한 1억 소리 그거라도 그냥 놓고 싶은 거예요. 10억짜리 원룸이라 가정하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 절차에 들어가지만 몇 차례 유찰되면 낙찰가는 절반가량 떨어져 세입자가 받아갈 돈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같은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되자 부동산업계 스스로 보증금을 낮춰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경매가 넘어갔다 해도 광역시에서 보장해 준게 1,800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위험하니까 1,800에 제가 맞췄으라는 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깡통전세가 속출하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없다고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